자, 제가 슈키라를 진행할 때부터 슈키라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컴백한 가수들이 꼭 나오고 싶어하는 바로 그곳. 그래서 어제도 샤이니가 첫 방을 끝내자마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슈키라를 떠난 지 언 4년이 흘렀음에도 이 공식은 여전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자, 많은 가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오늘은 더 반갑게 그리고 더 새롭게 초대 손님을 맞아볼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줄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코너의 중심이라고 하죠. 뜨악쇼의 교관님. 남자 아이돌에게는 무한 애정을, 여자 아이돌에게는 쓴소리를 더 많이 보여준다는 사심 가득 교관님. 저는 이분을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어떻게요? 동대. 동대? 왜 동대예요? 감대 아닙니다. 동대. 어, 동대 왜요? 동안 돼지. 어머. 대금원 김민경 씨 어서 오세요. 아, 네, 너무 좋네요. 아, 누나. 네. 누나예요. 저 몰랐어요. 아, 난 깜짝 놀란 게 저는 예. 한참 어릴 줄 알았어요. 이태 네. 씨가. 예, 예. 근데 별로 안 어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같은 동안이에요. 그래요? 어, 목소리 왜 이렇게 은은하니? 나 신난다 갑자기.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웃음소리 들으셨죠? 벌써 청량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바로 뜨악쇼의 주인공. 아, 저 오늘 진행 못할 것 같으니까 네. 누나가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 싫어요. 자, 남성 팬들의 불면증 유발자, 여성 팬들의 질투 유발자. 결점은 없고 매력만 가득한 그녀들. 알면 알수록 더 좋아지는 그녀들. 작정하고 섹시해져서 돌아온 그녀들, 바로 베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스 아이디어 베스트. 안녕하세요, 베스트입니다. 아, 좋다, 너무 좋다. 귀엽다. 우리 한 분씩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리더 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혜연 씨. 안녕하세요, 베스트 막내 혜령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베스트의 메인 보컬 유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의 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죄송한데요. DJ가 발을 계속 쿵쿵거려도 되는 거예요? 발을 엄청 동동거리시네, 지금.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 저는 이런 마음 저 모르실 거예요. 왜? 어떤 마음이에요? 군대에서 TV로 보는 분들은 아~ 가까이서 본다는 그 자체는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아~ 어머, 군대에서 베스티 하면 난리 나죠? 아, 난리 났어요. 그쵸? 막 국군 장병들이 벽을 보여주고, 으아! 아, 근데 유일하게 군대에 가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전 좀. 아, 그래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아, 죄송해요. 잠깐만, 뭐, 아, 죄송해요. 방송사고인가요? 아, 저, 조용해졌죠? 아, 제가 말크 키는 거 이제 싫어하는데, 말문이 턱 막히네요. 자, 일단은 우리 네. 유지 씨. 네. 예전에 그 슈키라 고정 코너에도 함께 해주셨었잖아요. 네. 다시 돌아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 멤버들이랑 같이 네네. 다시 이렇게 라디오를 해서 기분이 정말 좋고요. 네. 그리고 정말 다시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되게 재밌었거든요. 유지 씨가 다시 하신다면 네. 저 DJ로 돌아오겠습니다. 뭐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묘하게 말을 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질문 좀 몇 개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예. 근데 아까 소개할 때 베스티는 여성 팬들의 질투 유발자다 라고 소개했거든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쁜지 뭘 먹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뭘 먹긴 먹 우엉차. 우엉차. 진짜. 우엉차. 역시 우엉차네요. 우엉 먹으면 이렇게 이뻐지는 거예요? 살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딴 거 다 먹으면서 우엉차를 먹어요? 아니요. 안 먹으면서 우엉차 마셔요. 안 먹는다니까요. 아, 나 진짜 말하기 싫다. 안 먹어, 아이돌은. 그래서 우엉차 드셔서 몇 킬로 감량하셨어요? 언니가 좀 많이 효과 보지 않았어요? 저 예전 55번은 아니고요. 네. 예전에 살 되게 많이 빠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 3kg, 3-4kg 빠졌었던 것 같아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네, 먹고. 똑같이 먹는데 우엉차만 먹으면서 살을 뺐어요. 하루에 운동하고. 얼마나 마셔야 돼요? 한 2리터 정도 마셔야 맞아요. 되는데 예. 저는 그때 2리터 이상으로 마셨던 것 같아요. 물 2리터 마시기 힘들어요. 맞아요. 아, 그래요? 진짜 힘들어요. 왜 웃어요? 아, 누나 그런 말씀하실 거 와닿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아, 누나 죄송해요. 초면인데. 아, 죄송해요. 어떡하죠? 죄송해요. 아, 물은 맛이 없고 씹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아, 힘들구나. 네, 고기가 아니구나. 아니, 그럼요. 씹어야지 뭔가 느낌이 좋은데 넘기는 네. 거는 네.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일단 우리 베스티 9개월 만에 컴백이잖아요. 네. 야, 너무 늦게 나오신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저희도 되게 나오고 싶었는데 예. 좀 앨범 준비에 힘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개인 보컬 레슨도 막 받고 예. 또 유재 언니는 뮤지컬도 하면서 아.
아, 그랬어요? 아, 왜냐면, 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은 보이시죠? 아, 그렇구나. 아니, 너무 심취해서 계속, 그래, 그래. 맞아, 맞아. 막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전 다른 보시는 줄 알았어요. 네. 몸 근질근질 하지 않았어요? 아, 그쵸. 딸이라니요. 말하고 듣고 보니까 기분 나쁘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제 또래는 다 이렇게 딸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 근데 우리 혜령 씨가 몇 년생이세요? 저 94년생이요. 어머, 뭐, 맞네. 그쵸? 아니에요. 그 나이는 말 아니죠? 아, 11살 새밖에 안 나는데. 아, 다른 띠동갑은 뭐 했네요. 그럼 됐죠, 뭐. 띠동갑이 요즘에 많더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네. 몸이 근질근질 하진 않으셨나요? 네. 그쵸. 아무래도 무대에 서고 싶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빨리 준비해서 나가고 싶다, 활동하고 싶다, 이렇게. 그렇다면 오늘 그 뮤직뱅크 아까 보니까 나오시던데. 네. 하고 오셨잖아요. 네. 우리 팬들의 응원도 굉장할 것 같아요. 맞아. 예. 일당백이에요. 네. 사실 일당백.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목소리가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삼촌 팬들. 네, 삼촌 팬들도 있고 동생 팬들도 있고. 근데 저희는 이제 희한하게 남자 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여자 팬들이 별로 없고. 희한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데뷔 초에는 여자 팬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많았었는데. 근데 지금은 비율이 바뀌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다가. 이게 워너비로 삼은 거예요, 베스티를. 나 이 언니들처럼 될 거야 라고 하다가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치, 맞아. 나 이제 안 갈 거야. 그치.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전 나가면 다 여자밖에 없어요. 아~ 여성 팬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밤에 놀러 가잖아요. 춤추러 가는데. 그런데. 그만 가세요. 왜? 춤을 춰야죠. 그럼 어떡해. 이 몸 유지하려면. 그럼요. 근데 가면은 그렇게 여성분들이 언니 일로 와. 우리 자리에 앉아. 이렇게 저의 제 손을 그렇게 붙잡아요. 아, 그래요? 남자분들이 같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 임세희 씨가 네. 제 눈에는 민경 언니가 제일 이뻐 보이네요. 됐어요. 여자분이잖아요. 예. 여자분이라니까요, 항상. 5650님은 네. 저 베스티 여자 팬이에요. 사랑해요, 베스티. 진짜 제 이쁜이들 사랑해요. 저희도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이영준 씨 남자분이신가 봐요. 네. 베스티 네 분 머리 색깔이 각각 다르네요. 화려합니다. 맞아요. 다 오늘, 달라요. 오늘도 염색을 했어요. 네. 오늘 할머니. 할머니 흰색이죠 머리가 회색깔? 회색.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샜어요. 네. 샜대요. 네. 머리가 아이돌이 입에서 머리가 샜대요. 혜령 씨가 베이지 갈색이고요. 네. 네. 저는 좀 흑발로. 네. 섹시해 흑발.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유지 씨는 투톤인가요? 아니 저는 투톤이야. 투톤이 됐어요. 네. 네. 의도한 건 아닌데 투톤이 됐는데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네, 예뻐요. 진짜요? 진짜요? 그래서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민경이 누나는? 네. 했어요? 안 했어요. 가발 아니죠? 그럼요. 아, 지금 여기 머리예요. 옆에를 이렇게 따고 네. 오셨는데, 네. 붙인 것 같아요. 몸에 붙어 있는. 네, 붙어 있는. 안 그래요? 그렇죠? 정말 초면인데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크게 웃네요. 네네, 알았어요. 죄송해요. 질문해 주세요. 아, 네. 네, 근데 베스티 신곡 아까 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 노래를 혜령 씨가 짜증 내면서 불렀다고. 아 그래요? 네네. 네? 짜증 냈어. 혜령이가 원래 네. 이렇게 화를 잘 못 내요. 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작곡가 오빠가 야 혜령아, 너 그냥 짜증 내면서 불러봐. 그냥 네 마음대로 화내면서 불러봐. 이렇게 시켰었어요. 너무 어려웠었어요. 때. 짜증 한번 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짜증 진짜 못 내. 그 가사로 해 노래를 보면서 짜증을 내면서. 아, 욕하면 안 돼요? 나 좀 바쁜 몸이야, busy. 짜증이 나는데 웃군요. 약간 이런 느낌. 너무 착해 보인다고 계속 더 도도하게 하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웠었어. 이게 짜증이 없구나. 이게 짜증이었어요. 이게 사랑인데 이거는. 바쁜 몸이야 비지. 눈에 지금 하트가 뿅뿅해요. 김민경 씨가 그 바쁜 몸이야 비지 한번 해주세요. 짜증내게. 나 좀 바쁜 몸이야 비지. 화내면서. 뭐라고요? 나 좀 바쁜 몸이야 비지. 나 좀 바쁜 몸이야 비지. 나 좀 바쁜 몸이야 비지. 아니 그 비지가. 아 비진 몸이지 아니에요? 비지찍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콩비지인 줄 알고. 네. 아 근데 죄송해요. 아 근데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저요? 네. 어떻게 반응해? 칭찬 너무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걸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저는 오히려 20대 초반 친구들이 30대 오빠 누나들 놀리는 것 같아. 모르겠다 정말.
자, 일단 네 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이번 앨범 중에 비주얼이 다 상승하긴 했지만 내가 보기엔 이 멤버가 1등이다. 어떤 멤버가 있을까요? 이거는 네. 본인이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누구예요? 본인이 누구예요? 본인이 대답해 주세요. 아이 님. 네. 나 진짜 몰랐어요. 저인 줄. 정말요? 정말 몰라요. 아니 포털 사이트에 네. 다혜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 아. 인기 급상승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좀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많이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네. 좀 살이 빠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뻐졌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한마디 하세요. 어떡해요? 고맙다고요. 감사합니다. 귀엽다. 아, 유지씨가 굉장히 네. 부러움의 눈빛으로 보이는데 유지씨가 생각하기엔 누구예요? 네. 저도 다예요. 아,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사실 제 친구들도 이제 방송을 보잖아요. 네. 근데 제 친구들도 항상 계속 다예 엄청 예뻐졌다고. 아, 진짜요?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예. 근데 예뻐졌 일단은 네 그래 감사하네요 정말. 여자는 원래 예뻤다고요? 아니 아니었어요? 아니까 그러니까, 근데 예뻐졌다는 소리를 항상 컴백 때마다 그래도 예뻐졌다 예뻐졌다 하니까 뭔가 아, 제 그럼 처음 때는 대체 얼마나 되게 안 예뻤으면 그런 점점 답이 다 물어요? 그러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예뻤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 아 그래요? 아니, 반응이 너무 없네요. 저는 농담으로 한 건데. 아, 저 농담으로 했는데 순간 다들 너무 싸해졌어요. 네 너무 아, 죄송해요. 네, 제가 죄송... 좀 반응해드려. 아니 아니요. 다혜 씨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진짜 웃기다. 아, 정말 실례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실례했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다 죄송해요. 제가 아, 여자는 다이어트 하면 다 이뻐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누나가 안 하시는구나. 그 말 때문에. 예. 긁지 않은 복권이죠. 예. 네. 어, 맞아요. 긁지 않은 복권이에요. 아, 그럼요. 예, 맞습니다. 예. 못 긁겠어요. 죽을 때까지. 자, 일단은 그 제가 그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네. 이 노래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개월 만에 돌아온 많은 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노래를 오늘 미모가 급상승한 우리 다혜 씨가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베스티가 지금까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성숙하고 도도한 네,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거든요. 익스큐즈 미 많이 들어주세요. 네, 듣고 올게요. 아, 좋아. 베스티. 빠빠빠빠빠. Excuse me. 실례합니다. 들어봤습니다. 명곡이에요. 어머나. 박진태 씨가 이번 노래 컨셉에서는 유지찡이 제일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와. 아, 감사합니다. 내가 기다리셨어요. 그럼요. 아니에요. 정상우 씨, 와우. 최고다. 첫 소절부터 팍 꽂히는 멜로디. 큐피트 내 맘의 훅. 오. 첫 소절 좋아. 빠빠빠빠빠빠빠빠. 감사합니다. 박용수 씨. 다혜양이 랩하는 파트에서 계란말이라고 들리는데 정확히 뭔가요? 궁금해요. 계란말이. 이거 저희도 이렇게 말하는데. 네. 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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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계란말이가? 맞나요? 계란말이. 마웨이. 마이웨이. 겟업 마이웨이. 예, get out my way. 근데 예, 그런 표현인데 이게 어느 순간 저한테 이제 팬분들이 도시락을 이제 네. 보내주셨는데 저희한테 그 계란말이를 들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이제 계란말이 계란말이 이렇게 올렸더니 그때부터 이제 팬분들이 아, 그 부분 계란말이로밖에 안 들린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영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네. 그렇게 계란말이 하면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네. 저부터도.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 4년간 돌을 닦아서 전기가 완충돼 있다는 특 박사님의 고민 상담소 Excuse me 맞나요? 안녕하십니까 특박사입니다. 제가 몇 년 만에 이 자리에 오는 건지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4년간 넘게 돌을 닦고 하산한 지가 단 하루 됐는데 벌써 소문이 났습니다. 역시 특박사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예쁜 아가씨들은 고민 같은 거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뭐가 고민이십니까? 그러게요 요즘 활동도 잘하고 비주얼도 업그레이드 됐고 고민이라고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아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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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왔습니다 고민인 느낌이 왔습니다 원래 고민 없는 사람은 없죠 그쵸. 사람은 고민하는 동물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 박사님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아닙니까? 어쨌든 저쨌든 생각이나 고민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예 따지지 마시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박사님 자 베스티 고민 있다고 했죠? 리더인 혜연 씨부터 먼저 말해볼까요? 제가 앨범 준비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느라
화장실을 원래 엄청 자주 갔었는데 아. 자주 못 가요. 아. 아니 뭐 그런 게 고민이 되지? 네. 다이어트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다혜 씨 입이 쪼물쪼물하고 있는데 지금 배고파요? 아 이게 저도 다이어트가 어. 고민이거든요 가장. 어, 다이어트 중인데 정말 너무 배고플 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고민입니다. 아 진짜 모르겠다. 아니 배고프고 화장실 못 가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뭐 아무튼 뭐 가정 고민이니까요. 얼른 해결하고 넘어가죠.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다이어트 굉장히 힘들어. 왜 힘드냐? 이 다이어트에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맞아요. 다이 죽다 다이 죽다 어, 다이어트 다이. 그만큼 힘들다는 게 이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아, 이럴 때는 말이죠.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고 이런 나이인데 못 먹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먹어야지. 아 먹어야 되나요? 먹어야죠. 어, 살 전문가 우리 민경 씨가 좀 말씀해 주시죠. 살 전문가라고요? 저도 살을 다이어트를 많이 했어요. 아. 쭉 살면서 다이어트만 아, 예, 예. 하고 살았거든요. 예. 근데 느낀 게요. 제가 이모까지 온 거는 요요 때문이었어요. 아 어. 맞아요. 살은 빼요. 살은 뭐 10kg, 뭐 8kg, 5kg 빼요. 빼지만? 그 다음이 2kg, 3kg가 배로 쪄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죽을 때까지 하지 않을 거면 이건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 됩니다. 왜요? 왜요? 아니 할 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 먹으면서 살이 빠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먹으면서 정말... 살이 빠지는 거 있으면 제가 했겠죠? 제가 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리고 말이죠. 네. 아까 보니까 어. 어, 우리 혜연 씨였나요? 네. 화장실을 못 간다. 네. 이거는 말이죠. 아니 아이돌이 왜 화장실을 못 간다는 얘기 해도 돼요? 매운 거를 어. 공복에 어. 매운 걸 드세요. 매운 걸 드십시오. 제가 아, 네. 그래서 했어요. 오늘 했어요. 오늘 했다. 아, 오늘 했다. 아, 네. 해결했다. 해결했어요. 더워지고 있지만 겨울처럼 폭설이 내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폭설이 왕왕. 폭설이다. 네. 아까 드라이 리허설 끝나고 네. 쭈꾸미를 먹고 이제 네. 언니가 성공했다고 쭈꾸미 성공! 네. 맞아요. 빈속에 매운 거 맞습니다.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거 확실히 장난 아니에요? 네. 점쟁이다 점쟁이. 그래요? 그쵸 되잖아. 네. 역시 득박사입니다. 아 다르네. 여러분도 화장실 가시려면 매운 걸 드십시오. 네. 아, 네. 좋다. 어 근데 말이죠. 네. 그 유지 씨랑 혜령 씨는 뭐 다이어트 안 하세요? 응. 하죠. 저희도 네.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우엉차도 이렇게 마시고 있고 네. 평소보다 덜 먹고 있어요. 아니 근데 네 분 다 이렇게 몸매가 좋으신데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계속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일단 활동할 때는 운동을 못하니까 먹는 네. 걸 되게 안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저렇게 사는 걸까 정말? 근데 확실히 그 유지 언니랑 네. 혜령이는 조금 타고났어요. 아, 먹는 게 아, 몸매가. 먹어도 몸매가 좀 타고나. 혜연 언니랑 저 같은 경우는 좀 관리가 맞아요. 필요한 네, 거 같고요. 물만 먹어도 찢어? 에에 에. 그렇다니까 맞아. 아 같은 거예요. 네, 같아요. 네. 네 근데 진짜 찔 때는 진짜로 물만 먹어도 찌는 기분이 들어요. 그럼 네 분 뭐 드시는지 식단 한번 좀 들어보도록 어, 할게요. 하루 식단 일단은... 베스트 식단. 일단 아침에 아메리카노랑 사과 한 개 맞아요. 먹고요. 네. 뭐 점심에는 뭐 고구마나 고구마. 닭가슴살, 코코넛 워터, 뭐 코코넛 워터. 그리고 뭐 저녁 때도 뭐 바나나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뭐 저희는 근데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게 없고요. 그냥 조금씩 계속 수시로 먹어요.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메뉴만 딱 정해놓고 뭐 닭가슴살 뭐 어. 이렇게만 정해놓고 그렇게만 먹어도 살아가요? 근데 밥을 안 먹으니까 쌀을 안 먹으니까 예. 힘이 안 나요. 한국인은 밥심이에요. 힘이 아, 진짜 안 나요. 춤을 춰야 되는데 네. 네. 진짜 밥 사주고 싶다. 와 저도요. 미안합니다. 어떤 일로 하겠습니다. 어떤 일로 근데 사실 이게 네. 그냥 뭐 다이어트만 한다고 해서 예쁜 몸매가 안 만들어지는데 맞아요. 그 따로 운동을 하는 게 있나요 혹시? 그 개인 PT를 다 열심히.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앨범 준비하기 전에 요가 하잖아요. 네, 요가. 네. 요가 선생님 자격증까지 따. 오 정말요? 네. 이번에 따게 됐어요. 어머나.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하게 되는데, 네. 네. 이렇게 제가 막 자격증을 따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아. 하다 보니까 더 흥미가 생기고 조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니시다. 그래서 더 예뻐졌나 봐요. 아 감사합니다. 요가에서. 와 그런가 보다. 어, 아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여러분 요가를 하십시오.
태용이 가만히 있다. 그런가 보다. 근데 영혼이 없었어. 그런가 아니요. 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자 그래도 한 번은 안 되라고. 아니요. 예. 언니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연습실에서 했다가 허리가 꺾인 줄 알았어요. 아. 이게 담이 와가지고. 아, 뻣뻣해요, 혜령 씨는요? 네, 저 엄청 뻣뻣해요. 그 웨이브 한번 보자. 뻣뻣한 웨이브. 어, 아, 웨이브는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이게 스트레칭이 잘 안 되시네요. 아, 네. 아, 완전 뻣뻣해요. 아, 웨이브는 잘 돼요? 저는 정말 다리 네. 찢으려고 했을 때 정말 그만둬야 하나. 아, 아 맞아. 나머지 세 분은 좀 유연하다. 딱 쭉쭉 찢어주세요. 아, 저희 다 똑같아요. 저는 그 댄스 선생님이 네. 이제 스트레칭으로 다리를 찢어 그렇죠, 그렇죠, 그치잖아요. 예. 그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가수를 해야 하나. 아, 도망가고 싶다. 아, 이런 생각 많이 고비. 했어요. 진짜. 유지 언니 왜 가만히 계세요? 언니도 한 뻣뻣 하시거든요. 유지 씨는 멤버들이 얘기할 때 너희들 뭐 나 몰라 딴 사람 얘기처럼. 아니야 모르는 척 모르는 척. 나는 아니야 이런. 물어보실 줄 몰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잡아냈죠. 전 다 가죠. 아 유지 씨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네 분 다. 네. 시선이 좋아라. 이렇게 있는. 되게 넓으시네요. 사실 그 아까 그 네. 다이어트 중에 배고프면 어떡하냐 그 네. 고민 지금 정답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열심히 하세요. 아, 왜요? 아, 진단 나왔습니다. 네, 아 좋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혜령 씨의 고민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거 고민이 진짜. 고민이죠. 고민이 뭐예요? 저는 개인기가 없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멤버들은 그래도 개인기가 하나씩 있는데 저는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 할 때마다 없어요. 애교 같은 걸 하는데 반응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왜 안 좋아요? 좋은데 그래요? 너무 좋은데.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애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어떤 거지? 제가 맨날 잘해. 아니에요. 애교 아니에요. 아 그럼 이거 할까요? 요즘에 이거 유행이라면. 어 뭐예요, 뭐요? 아 나 꿈꿨도. 귀신 꿈꿨도.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혜령 씨가 애교가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아, 말투가 어떤 거 해야 되지? 이것도 애교거든요. 맞아요. 하신 거예요? 뭐가요? 뭐가? 저도 아까 이거 문자로 왔었거든요. 어, 네네. 이거 아 혜령 씨가 하니까 딱 맛이 사네요. 이두 씨도 한번 해봐요. 나 귀신 꿈꿨도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아니, 귀여운데? 예. 네, 네. 일단은 이게 남자들은 좋아할 수 있는데 솔직히 여자들은 네, 맞아요. 쟤 뭐야? 뭐야? 왜?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누나가 네네. 개인기 누나 개인기 없어요? 저도 개그우먼인데 네. 개인기 없기로 유명해요. 아 진짜요? 그럼요. 아~ 개인기가 있다고 해서 네. 다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럼 개인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그럼. 네. 그냥 뭐 그 소리 낼 때 네. 소리를 이렇게 코 뒤쪽에 넣는다고 한번 배워보세요. 그렇죠? 넣었죠? 여기서 해보세요. 됐어요. 이제 갱이 나온 거예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신문선 갱입니다. 아 꼬리야. 아 꼬리야. 됐어. 됐어. 지금 된 거예요. 예. 그럼 나도 있어요. 해봐요. 그러면 목을 네. 눌러요. 소리를 누른다 생각하세요. 그렇죠. 거기서 누르는 거예요. 어 누르는 네. 거예요? 네. 왜 그러죠? 맞아요. 어 여기 누르면 돼요. 왜 그러죠? 맞아 뭐 전혀 다른 길인데요. 뭐라고요? 혜정 씨 다시 해봐요. 다시 해봐요. 아 저 진짜 못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목소리를 굵게 한다 생각하세요. 아 아 아 어떡하지? 아 왜 그러죠? 귀엽다. 그냥 귀엽다. 아 그럼 쉬운 거 알려드릴게요. 어, 네. 그 비음을 많이 섞어요. 예예예아 그죠 예예예날 써먹어라 돼요 돼요 해봐봐요 다 도전해봐요 어 이건 되겠다 네. 아, 어렵다 한마디도 안 돼 언니 날 써먹어라 오 잘한다 나 해보세요 저 못 날 써먹어라 송다희 언니 어 송다희 언니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유지 씨 돼요 어때 말 어, 잘할 것 같아 언니 날 쏘고 가라 아 유지 씨 약간 헬륨 가스 먹는 것 같아요 비열해요 어. 비열하네 우리 피디님이 지금 언제적 게임을 가르쳐주는 건데 저희는 예 그, 이거 목소리 말고 네.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오,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파고다 공원에 오. 비둘기 날아가는 소리 우와 그거 뭐예요 모르시죠 네. 알 것 같은데 이거예요 네, 뭐라고 이거 파고다 공원에 비둘기 날아가는 소리인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중요해요 네 아프겠죠. 언제 쪘는데.
이특 씨, 이특 씨 괜찮아요? 나이가 이제 아, 죄송합니다. 삼자가 앞에 와서 아, 그래요. 예,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예. 네, 서로 세 살인데 하지 말자라고 지금 사장님이. 아, 오늘 이태 씨가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감사합니다. 베스트 오니까 신이 났나봐. 어떻게요? 개인기는 어떻게요, 그러면? 개인기요? 네. 안 저... 하는 걸로. 아, 귀여운 걸로도 충분히 개인기가 될 수 있는 거요? 것 같아요. 예. 아까 예, 혜령 씨는 그 아까 무서운 꿈 꿨어 있잖아요. 귀신 꿈 꿨어. 그걸로 하면 돼요. 어, 너무 귀여웠어요, 저는. 애교는 되게 갖고 있는 거 많지 않아요? 어, 또 있어요? 또 보여줘요. 저 이거 애교송 있잖아요. 어, 애교송. 1 더하기 1은? 아니요. 뭐죠? 오빠야, 내가 할 말이 있어.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고마워.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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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너를 좋아해. 나도. 야, 이게 그냥 나오네. 아, 지금 라디오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고 싶어. 전처럼 했을 거예요. 그럼요. 와. 그럼 팀에서 애교가 제일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다 많고 혜연 언니가 없어요. 아, 그래요? 진짜 없어요. 근데 이거, 아까 진짜 이거 밖에서 있잖아요. 보는데 그렇더라고. 꿈꿨도 이거 하면 진짜 웃기실 거예요. 해주세요.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나 꿈꿨죠. 귀신 꿈꿨죠. 이렇게 나와요. 아, 일용원 보셨어요? 신혜림 받았어요? 일용원 보셨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일용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일용 언니. 일용아. 오, 개인기 있네요. 진짜 개인기 많아요. 보여줘요. 보여주세요. 아, 그러면 그 야노시오. 야노시오 선수 와이프. 네, 와이프. 떡볶이 먹을 사람. 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뭐 이런 거나 뭐 오강록 선배님. 이거 진짜 똑같아요. 아, 젖은 남자. 어. 와, 여자가 하는 거 처음 봐요. 저도 못하거든요. 여자가 하는 거 이런 거. 네. 와, 잘한다. 다른 멤버들 개인기 없어요? 유지 언니가 되게 센 게 있는데. 네. 언니 이거 너무 많이 해서. 크리스티나 선배님. 해주세요. 일단, 싶어요. 일단 들어보죠, 예. 열심히 한다. 우리 남편이 스파게티 좋아해요. 아, 저러네. 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태 씨 아까 전에 비둘기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네. 아 근데 유지 씨 몇 네. 년생이세요? 저 91년생. 91년생이고 아나요? 아유. 알죠. 아는구나. 아니, 그것도 알죠. 아, 옛날 사람이 없지 여기는. 감사합니다. 일단은 아, 해결책이 네.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와. 일단은 베스는 있는 그 자체로도 애교가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아, 맞아요. 무리수를 던지지 말아라. 네. 아, 좋다. 좋네요. 아, 무리수. 와. 네. 자, 유지 씨 다음 고민 갑니다. 자. 예, 네, 저는 근데 네. 지금 고민을 고민 중이에요. 네. 예? 고민을 생각을 못 해서 네. 어떤 걸 고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고민이...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고민이 없는 네. 게 네, 고민이래요.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제가 제보를 들었습니다. 어머. 제보를 들었는데 매니저분 중에 이 씨라고 혹시 계세요? 이 씨? 네. 이 씨. 이모 씨. 이 씨 있어요? 띵이라니. 어떤 언니요? 이 용띵이라고 지금. 아 우리 용띵 씨. 용띵 씨. 용띵 씨인데 그분이 저희 작가분에게 제보를 했습니다. 오. 도도한 이미지 때문에 남자들이 유지 씨에게 거리감을 두는 것 같아서 고민이라고. 아, 말도 안 돼요. 아니에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맞나요? 근데 베스티는 그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키도 크고 길쭉길쭉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포스가 있다 보니까 남자들이 좀 다가가기 힘들어요. 특히 힐 신고 있고 그러면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전에 밖에서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네. 뭐 너무 남자친구 있지 않냐, 연애하지 않냐 막 얘기를 하다가 작가님이 하나 팁을 주셨어요. 아 무슨 팁이죠? 아, 맞아. 음악 방송을 갔을 때 네 명이서 뭉쳐 다니지 말고 혼자서 다녀라. 맞아. 그러면 혼자 나온 아이돌 남자애가 말을 걸 것이다. 아, 진짜 그래요? 화장실을 자주 가라라고. 아 그래요? 팁을 주시더라고요. 이태 씨는 경험 많을 거 아니에요? 얘기 좀 해줘봐요. 아 저는 방송국에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밖에서? 아니 라디오. 아, 라디오. 아, 나, 아니 저 없었어요. 일을 할 땐 일만 했어요. 왜 말을 더 듣죠? 라디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 제가 뭐라고 했죠? 라디오라고 네 라고 했어요. 처음 됐나요? 얼굴이 빨개지는 거 아니죠? 귀가 너무 빨개져요. 목도 빨개지세요. 아니 이태 씨가 오늘 무슨 말만 하면 좀 부끄러우면 귀까지 빨개지는 순수함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남자답고 까불고 막 이런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순수한 이런 순수한 남자 어때요? 멋있어요. 진짜 이상형이에요. 아, 끝이에요? 아니요. 이상형이에요. 이상형. 네. 아, 이상형이에요? 선수들보다는 네. 어. 좀 맞아. 순수한 네, 남성분이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만 좋아해.
자, 네 분. 네. 마지막 연애가 언제입니까? 데뷔하기 전. 입 맞췄나요? 데뷔하기 전으로 다? 아니요, 뭐 다 다를 거예요. 네.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은.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어요? 뭐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해봤어요. 아, 그 끝이었어요? 네, 때. 처음이자 끝이에요. 좋다. 다른 저도 고1 때 처음 사귀고 한 번 있거든요. 경험이. 아, 네. 연애 경험이. 네, 연애 경험이 한 번 있어서. 그러면은? 저도 데뷔하기 전에, 거의 바로 전에. 거의 바로 전에? 네. 다들 연애를. 외롭진 않아요? 엄청 외로워요. 맞아. 해본 사람이 더 외로움을 안 돼요. 전 외로움 모르거든요. 아, 누나 그러지 마세요. 왜요? 전 있는 게 즐거워요. 아, 그래요?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뭐 심심하시면 제가 뭐 밥 사드리겠습니다. 들었죠? 우와. 베스트. 아, 깜짝 놀랐네. 네. 아, 좋아할 뻔했네. 혼자 나오기 어색하면 넷이 같이 나오세요. 저도 같이 불러주세요. 네, 다 같이. 유진 씨는 어떤 남자 좋아하세요? 저는. 네. 근데 저는 사실 딱히 이상형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네. 그런 거에서 조금 호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얘기했을 때 말이 통하는 거랑 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그 괜찮다는 걸 되게 느낄 때 그때 되게 호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외모 안 봐요? 저 외모는 잘 안 봐요. 전 남자친구도 외모는 아니었었어요? 잘생겼었어요. 잘생겼죠?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외모가 중요해서요. 도도한 거 자꾸 유지하면 안 돼요. 이렇게 깨야 돼요, 이렇게. 네, 깨야 돼요. 그럼요. 키 큰 사람이 좋아요, 키 작은 사람이 좋아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거짓말쟁이. 저보다만 크면 돼요. 몇이에요, 키가? 제가 68이요. 몇이에요, 이특 씨? 저요? 네. 프로필 키는 78이거든요. 10cm. 뭐 어쨌든 컸으면 됐지 뭐. 저 74.5예요. 진짜요? 원래 미안합니다. 크네. 크네요. 예, 그죠? 말이 통하는 것 같고. 다른 분들 이상형은 어떻게 돼요? 저는 변유한 선배님 좋아요. 너무 귀엽고 섹시하죠? 너무너무 좋아요. 맞아요. 언니들이 그만 좀 얘기하라고. 네, 제발. 하루의 시작과 끝을 변유한 네. 아, 그래요? 네. 부럽다. 언니도 얼마 전에 변유한이 되고 싶어요. 다른 두 분은요? 네. 저는 거짓말 안 하고 그냥 네. 저한테 신뢰해주는 사람이면 신뢰 있는 남자 네. 많이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나 봐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맞아. 많이 봐서 요즘 너무 많아요 영화 봐서 맞아. 다혜 저도 외모 같은 거 잘 안 보고 그랬고 좀 마음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마음을. 심성 약간 이런 거요 말이 잘 통하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저는 얼굴 봐요 네, 네. 전... 네. 이특 씨네. 예? 가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자, 이제 슬슬 우리 베스트의 라이브를 네. 좀 청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저희 베스트 두 번째 미니앨범에 수록되어 네. 있는 발라드 이런 날 준비했습니다. 이런 날. 이런 날에는 이런 날 들어줘야 되거든요. 좋다. 네. 자, 라이브석으로 함께 자리를 네. 이동해 주시고요. 야, 이렇게 베스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야, 시간이 부족해요. 왜 이렇게 빨리 가? 지금 할 게 많은데, 우리. 한 것도 없어요, 오늘. 그래서. 네. 일단 유지원 씨를 한시에 오라고 코를 좀 해주세요. 옥탑방 이특입니다 하면서 베스트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누나 뒤에 약속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베스트가 부르는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이런 날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오! 그렇게 좋아했잖니
있었다 우리. 저는 마지막에 네. 와 안 했으면 이게 라이브인지 몰랐을 거예요. 어, 네. 와 너무 잘한다. 가사가 슬프네요. 네. 저는 가사... 부르는 걸 봤거든요 모니터에 이렇게. 아 네. 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 맞아요. 아 실제로 저...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혜연 언니 네. 되게 울었잖아요. 네. 아 이 노래가. 네. 저한테 너무 와닿아서 옛날 남자친구가 차인 적이 너무 많아. 이거를 쇼케이스에서 말했는데 기사가 났는데 혜연 예. 남자한테 차요 이런 게 아. 엄청 크게 헤드라인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렇게 저도 보면서 가장 몰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브릿지 파트인가요? 혼자 이렇게 부르시는 파트 보면서 한이 있어서 야, 저 친구한테 한이 느껴지는구나. 역시 아, 굉장히 털털하더라고요. 예. 성격이. 자 우리 베스의 정말 라이브까지 보면서 이분들이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실력 면에서 정말 출중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아, 멋집니다. 네, 정말 코너가 많았는데 웃고 떠들다 보니까 이제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좀 아쉽다. 네. 아 끝이에요? 예, 네, 금방 끝났어요. 너무 진짜 아쉽다. 네. 베스티 나온다고 준비한 게 되게 많았어요. 네, 저희 준비. 네, 근데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벌써 네. 시간이. 아. 이제 아쉽지만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 사실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 나눴던 걸 제가 곰곰이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걸그룹으로 살아가기에는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사람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맞아, 잠도 맞아, 못 자고 맞아. 참 보면서 화면에 예쁘게 이렇게 비친 모습이 보이지만 뒤에서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이렇게 눈물이 9개월 만에 울지 마요. 민경 씨 울면 안 되죠. 아, 네, 저는 알죠. 네. 9개월 만에 컴백하러 베스트 소감 앞으로 활동 계획이랑 얘기를 좀 한 번씩 한 번씩 들어볼게요. 네, 이번 두 번째 미니앨범 Excuse Me 저희 팬사인회도 많이 하고 방송도 많이 할 예정이니까요. 팬분들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특 선배님이랑 민경 언니가 너무 잘해주셔서 오늘 맞아요. 재밌게 와. 라디오 잘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빠라고 감사합니다. 불러주세요. 이특 오빠. 아~ 다른 분들은 어땠어요? 네, 아, 너무 재밌었고요. 네. 진짜 시간 가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간지도 몰랐고. 네. 또 나오고 싶어요. 또 네. 불러주세요. 안 나와도 돼요. 제가 없으니까. 두 분은 어땠어요? 네. 네, 네. 저희 Excuse Me 활동 끝까지 잘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수록곡도 이렇게 좋은 노래 많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꼭 다시 한번 나오고 싶네요. 불러주세요. 예,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있을 때 나와요. 예, 혜령 씨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예. 저도 이렇게 너무 선배님들과 함께 이렇게 라디오를 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특오빠 민경 언니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베스티 많이 사랑해 주세요. 와, 알겠습니다. 예.
아쉽지만 우리 베스트 네 분 보내드리고 네. 우리 민경 누나 제가 네. 한 분 한 번 또 보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다섯 분 보내드리고 광고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세히 봐야 예쁘고 오래 봐야 사랑